성명하는 순서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외부 위원부터 먼저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각수 부위원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명장 신각수 위 사람을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교환. 조태용 의원님이시죠. 임명장 조태용 일본 수출 규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다음 윤동민 의원님. 임명장 윤덕민 일본 수출 규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뭐 줄 사람 받을 사람이 세팅이 돼야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임명장 윤덕민 일본 수출 규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네, 다음은 정은교 의원님이십니다. 임명장 정인교 일본 수출 규제 집행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네, 다음은 정진석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정진석 위 사람을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9년 7월 24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교안. 임명장 김광림 일본 수출 규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임명장 이종구 일본 수출 규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함. 다음은 이종배 의원님. 임명장 이종배 일본 수출 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임명장 김석기 일본 수출 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 다음
정윤섭 위원님. 임명장 정유섭, 일본 수출 규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 다음 민성식 위원님. 임명장 윤상직, 일본 수출 규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 마지막 유민표 위원님. 임명장 유민봉, 일본 수출 규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 네, 그럼 이상으로 임명장 설식을 마치고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주요 단체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화이팅 하면서 외치기를 지켰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하면 화이팅 하시면서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화이팅! 네, 자유한국당! 화이팅!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